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천안에서 신비의 불교 유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려 초기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로 추정되는 터와 유적이 발견된 건데요. 천년 만에 실체를 드러낸 신비 사찰, 천흥사의 비밀이 공개됐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발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보물 제354호인 천흥사지 5층 석탑입니다. 석탑 주변에서 조선시대에 폐사되면서 주변 지역이 민가와 과수원으로 개간돼 실체를 알 수 없었던 천흥사의 위용이 드러났습니다. 천안시는 2년여 발굴 조사 결과 천흥사지가 고려시대 절터 중 가장 우수하고 장엄한 최대급 규모의 절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5층 석탑을 중심으로 대형 사찰이 갖춰야 할 다양한 문화재들이 모두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당간지주하고 탑하고 그다음에 동종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고려 초기에는 굉장한 위격을 가졌던 사찰이었던 것 같고 그것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번 발굴로 천흥산의 건물의 배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천흥이라는 글이 선명한 기와도 최초 발견돼 창건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흥사 계단의 조성 기법은 충남 지역 고려 유적 중 가장 장엄한 형태를 보여 천흥사의 가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지속적으로 학술 조사를 추진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천흥사가 위치한 성거사는 고려 태조가 명명한 곳으로 천흥사 창건에도 왕건이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